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제 31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3절에 중개대상물이 항상 우리 매년 한 문제가 꼭 나옵니다. 이제 바로 이제 우리 작년도에 이제 나왔던 문제가 어떻게 돼 있는지 이제 그거 한번 꼭 꼼꼼하게 보시면은 이제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꼭 박스 문제다. 계속 형태가 똑같습니다. 박스 문제로 중개대상물을 찾아보십시오. 꼭 4개 정도 줍니다. 자, 기억인가? 니은인가? 특히 이제 권리금이나 입주권이 꼭 나왔었네. 입주권 뭐 세차장 구조물 요게 딱안 나오고 작년도에는 다른 것만 좀 이상한 거다 답도 뭐 그냥 쉽긴 했습니다. 자, 그런 게 이제 한 문제가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릴 건데, 첫 번째 토지, 그러니까 내용이 뭐 크게 뭐 중요한 건 아예 없습니다.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요렇게만 나오니까 첫 번째 토지. 토지가 이제 중개대상물 아마 가장 중요할 겁니다. 뭐 땅은 만들어낼 수도 없고, 그리고 땅 가만히 있고, 뭐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자동차도 왔다 갔다 하는데, 땅은 가만히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 개론에서 뭐 부증성, 부동성, 개별성,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될 겁니다. 땅의 성격을 알아야 되니까. 뭐 그런 거 이제 매도인한테 뭐 설명할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성격을 알자, 그입니다. 땅이 왜 비싸냐. 자, 그런 겁니다. 못 만드니까. 입니다. 오른쪽에 이제 33페이지 내용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배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먼저 한필 토지 일부도 중개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우리 민법에서 영유물권, 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제 이런 게 배우실 겁니다. 자, 그게 이제 박스에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다 중개되죠. 뭐 지상권, 토지 위에다가 건물 짓는 건데, 이제 우리가 배워보면 알게 됩니다. 자, 그거 얼마든지 땅을 빌려주고 건물 짓고 그걸 합의로서 얼마든지 주고받고, 그럼 우리가 중간에 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땅값 얼마로 하자, 지료, 그입니다. 그런 것들을 합의를 봐줄 수가 있습니다. 전세권 많이 아실 겁니다. 전세 들어간다. 그럼 전세금 얼마로 할 거냐고, 주인은 많이 받으려고 할 거고, 전세권자는 어떻게든 싸게 돈 들어가니까, 싸게, 거기도 대출도 받아야 되니까, 싸게 전세금 얻으려고 할 겁니다. 그럼 적정하게 합의 좀 보세요. 해갖고 돈을 더 쓰게 하든지, 더 내리게 하든지, 그 합의를 봐주면 중개보수 달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세한 내용은 안 나오는데, 전세권, 지역권, 이런 거 되냐, 안 되느냐, 박스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세 번째, 요런 게, 작년도에는 안 나오더니, 요런 게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그전에도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저기 뭐, 민법에서도 물권 대상이 아닌 것은, 이렇게도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토사, 그리고 암석, 그리고 지하수. 자, 이런 것들은 땅 속에 하나로 아예 거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부합,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독립적인 물건이 아니니까, 중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저기 우리 약간 결론 끝에다가 그냥 아니다, 어렵다. 그냥 결론만 보면 되지, 왜 그래요? 이렇게 묻지는 않습니다. 그런 거뭐 물어볼 이유는 없을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자, 세 번째, 광물. 여기 이제 우리 작년도에 박스에, 자, 어렵지 않았습니다. 광물은 국가 거 해가지고 뭐 여기저기 배우면은 광물은 국가 거라고 국가 거 관리를 해야지 괜히 관리하게 되면 안 돼. 이런 의미 때문에 국가 거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개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국가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개인에게 소유권이 없으니까 중개 안 돼요. 그 얘기입니다. 그 중개되도록 해갖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받고 있으면 사고 쳤습니다. 그걸 거래사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4번이 꼭 나왔었다가, 그래서 계속 나왔다가 작년에만 건너뛰었다. 가끔씩은 이렇게 건너뛸 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올해는 나올 것 같다. 겨누셔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대토한다고 많이 합니다. A 땅 팔고 B 땅을 대신 사는 거. 토지 바꾸는 거. 그런 의미가 대토권입니다. 그러면 택지를 개발하다 보면은 조금 어렵긴 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 살고 있던 사람 집도 절도 잃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들어올 겁니다. 자, 우리 도시개발법 공법에서 얘기하실 건데 그런 거할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대토권이라는 권리를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받으면 괜찮은데 거기 자꾸 굴러다니면 이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냥 딱 한마디 중개대상이냐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지 중간에 있는 내용 왜 그러냐고는 묻지는 않습니다. 또 자세히도 써줍니다. 시험 문제 계속 나왔었습니다. 대토권 저기 끝에 있는데요. 아, 이제 첫 번째도 있네요. 그냥 아니다. 아니다만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이게 자꾸 중개가 되면서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문제가 그 중간에 이제 프리미엄 낍니다. 국가가 이렇게 투기 잡으려고 아주 정책을 18번째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2년 이제 한 반도 안 왔는데 이 정도다 보니까 국가도 아주 머릿결 아플 것 같습니다.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못 잡겠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자, 세 번째는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저기 공법에서 나올 겁니다. 까탈스럽다. 개발 제한구역 못 판다는 게 아니라 팔 수가 있는데 개발을 금지하는 건 아니니까 쉽게는 못하니까 집질 생각하지 말아라. 그건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 집질려고 했는데 군사시설 보호구역, 개발장구역 이런 것들 땅을 사면서도 아무 소리 안 하시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설명하라라. 행위자 아니 심하다라고 얘기입니다. 뭘 못하게 자꾸 한다고 얘기입니다. 그리고 공유수면 매립지 허가지역도 그다음에 요건 인가받을 때까지는 소유권 자체가 아주 불투명하니까 알고 계시라고. 자, 이런 것들은 중계는 되는데 행위자 아니 심하다 얘기입니다. 규제가 심하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다음 이제 자, 두 번째 이제 건물로 와볼까요? 자, 우리 시험 문제가 토지 건물 이러고는 거의 임목이나 공장재단 광업자들은 잘 안 내고 있습니다. 왜요? 그런 것들은 거의 중개 안 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건물. 건물도 토지 위에 있을 건데 독립된 하나의 물건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건물,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 따로 있고 건물 등기상 찍으면서 따로 있고 토지 등기상 찍으면서 따로 있고 그러니까 일부 나라는 건물은 그냥 토지에 그냥 정착물로 보면서 그냥 아예 부동산으로 인정을 안 해주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따로 토지 따로 건물 따로 부동산을 따로 보고 있습니다.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건물도 저기 이제 우리 건축법의 용어정의가 나올 건데 건물도 중개 대상물. 근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건물은 비바람을 막아줄 지붕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걸 필수라고 합니다. 저기 우리 주택관리사 시험에서는 지붕 떠는 했고 왜 틀렸냐고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지붕 과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저게 또 이제 굵게 써놨고요. 그리고 기둥 옆에 벽은 선택으로. 지붕 옆에 그다음에 기둥이나 벽은 이건 선택으로 있어도 왜냐하면 기둥이 없어도 벽이 아주 튼튼한 내력벽이면 위에 무게를 하중을 다 받쳐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은 기둥 없이도 설 수 있다 없다? 있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 저 세 개가 있을 건데 아닐 수도 있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기둥은 있는데 벽은 우리가 벽이라고 보기 어려운 그런 걸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벽 대신 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 얘기입니다. 한번 뒤로 넘겨보시고요. 자, 그 정도는 건 이제 자, 건물의 뭐 거래 단위 1번은 그냥 간단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장래 건물도 중개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저기 이제 3번 요놈이 이제 우리 시험 문제로 정말 자주 나옵니다. 입주권 분양권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드려볼 겁니다. 거기도 그런데 이제 둘 중에서 하나는 중개가 안 되고 하나는 되고 그러니까 둘 다 안 돼 둘 다 돼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꼭 시험 문제는 구분하는 문제가 그 성격을 아냐고 이런 문제가 헷갈리니까 자꾸 내고 있습니다. 실무 가서 엉뚱한 소리 하면 큰일 나니까 시험 볼 때 정확하게 배워라 그런 의미가 정말 있습니다. 나 먼저 자 니은번 이제 쭉 오르 나왔습니다. 3번에 지금 니은번 그럼 중간 쭉 아래 와서 34페이지 아래쪽으로 왔습니다. 니은번 두 번째 줄에 분양권. 근데 분양권은 분리해서 양도를 받았다. 동호수를 자 중개상이 된다 안 되다 몇 동 몇 호 나 분양권 있다. 그러면 새 건물 들어간다. 이런 소리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그건 건물로 봅니다. 자, 건물은 중개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자, 그건 확실한 건물이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자, 중개대상이 된다. 근데 조심하시게 이제 비슷해 보이도 입주권, 입주할 수 있는 권리 아직 당첨도 안 됐고 너무 불안합니다. 청약저축 통장만 하나 딱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 당첨될지 모르고 정말 당첨되기 희박합니다. 막 순위도 정해져 있고 상당하게 막 금액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1순위 가기 어렵고 간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선택받으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입주권을 아직 당첨도 안 된 청약저축 통장을 그걸 중개하면 되겠냐고 그럼 이건 투기다 그럽니다. 근데 딱 결론만 물어봅니다. 분양권은 중개대상 해당된다. 건물이다. 그거고요. 그 다음에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그건 건물이 아니다. 입니다. 통장만 갖고 있는데 동호수가 있냐고. 자, 그 얘기입니다.
자, 그 정도면 되고요. 그러니까 자, 내용을 막 심하게 볼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해되기 전에는 내용을 좀 충분하게 봐야 되는데 이해가 된다 그러면 분양권은 되한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문제도 박스에 들어갈 건데 분양권, 입주권이 들어갈 건데 설명도 또 자세히 해줍니다. 저건 된다, 저건 안 된다. 이렇게만 설명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다음 이제 자, 디귿번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쭉 해놓은 거니까 한번 잘 정리를 해놓으시고요. 요게 이제 분양이 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 최근에 나온 판례라서 여기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다 합니다. 분양 가능한 상태, 그럼 이미 건물이 있는 거나 다름없다 보니까 얘는 분양권에 완전히 가까워졌습니다. 건물에 완전히 가까워졌습니다. 저 분양권보다도 건물이 있는 상태니까 더 가까워졌습니다. 중개가 된다라고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35페이지 지금 단골 문제로 계속 나오다가 이제 한번 정도 쉬어간다. 세차장 구조물. 얘도 지금 계속 나왔었습니다. 근데 아마 올해는 나올 거다. 결론을 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세차장 구조물은요, 지붕이 있냐고, 아까 건물, 그래서 용어 정의가 중요합니다. 지붕이 있냐고, 벽이 있냐고. 근데 세차장 구조물은 이렇게 천막으로 둘러싸여져 있어서 건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 판례로 나온 거 보면은 중개보수 안 주기 위해서 소송을 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중개 대상이 아니다. 그럼 건물 아니잖아요. 게임다. 그럼 저건 개인 또 중개했다고 보수 받으려고 하니까 판사님 받지 말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야, 그렇게 해서 이제 세차장 구조물은 건물이 아니라고 잠시 거기다가 임시적으로 설치한 시설물이나 다름없으니까 건물은 잠시가 아니다. 그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중개 대상은 아니다. 자, 건물 유사하게는 생겼으니까 우린 중개보수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소송 갔는데 결론적으로 소송에서는 그건 건물 아니요 그랬습니다. 아주 억울하긴 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치사한 사람도 꼭 있어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정도 한번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다음 이제 우리 컨테이너하우스도 건물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죠 라고 이제 간단하게 그 결론만 정리를 해 놓으시고요. 자, 대신에 이제 다만 해서 이제 계속 건물처럼 계속 설치를 하고 그리고 사람도 거기서 살고. 그럼 이런 건뭐 건물이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공사 현장에 있는 컨테이너 하우스 이런 거는 중개상이 되게 어렵겠지만요. 근데 계속 집처럼 써. 그러면 건물이나 다름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건 거의 나온 적이 없긴 했었는데 헷갈리긴 하는데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기 건축물 같은 컨테이너 하우스. 이거는 중개상에 해당된다. 라고 기억을 해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5번에 이제 그 박스 아래 보실까요? 맞죠? 5번에 이제 세차장 구조물을 거기다 다시 한번 설명해 놓은 거니까 어렵진 않고요. 그다음에 미등기 무허가 건물 여기도 건물이다 보니까 중개가 된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된다. 자, 허가 안 받았다고 등기 없다고 그러면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를 거 없어. 나오게 하셔야 됩니다. 뭐 재산세도 따박따박 나오잖아요. 미등기라고 하더라도 무허가라고 해도. 그리고 우리 법에서 봐주는 것은 나중에 팔때 등기해라 라고 잠시 봐줍니다. 무허가 미등기도. 그러니까 문제 없다는 겁니다. 우리 민법에는 187조가 있어서 건물을 건축하면 그 건축에게는 소유권을 줍니다. 소유권 얻었다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건물이요.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제 시영. 자, 시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임대주택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중개는 하지 말아라.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중개 대상물은 아니다. 자, 여섯 번째, 이런 거 한번 나와본 적이 없으니까, 참고만 한번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 뒤로 넘겨보시니까, 이제 그 밖에. 근데, 여기도 이제 내용을 자세히 보지 마시고요. 저기 제목 써놨네요. 1번, 2번, 3번, 4번. 그러니까, 이다, 아니다. 이렇게만 꼭 기억해놓고 가시면 됩니다. 자, 먼저 명인 방법을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 저기 민법에서도 명인 방법 이런 거 나옵니다.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 자, 그러면 새끼 둘러놓고 앞에다 목잘 세워놓고 자, 이 나무 주인은 누구다? 이런 게 이제 명인 방법입니다. 명인 방법을 갖춘 근데 따지 않는 나무의 열매를 과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나무는 중개대상물이 되는데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인 방법을 갖춘 여기서 이제 과실 말고 자 수목은 가능합니다. 중개대상으로 근데 그 나무에 달려 있는 열매 여기는 중개상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그 열매 금방 떨어지기도 하겠잖아요. 자 그러면은 너무 불안하다. 라고 하다 보니까 중개 대상은 아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내용들 절대 보지 마시고요. 그냥 과일, 열매, 과실은 중개 대상이 아니다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나무도 아니고 열매에 그걸 갖고 뭔 중개 대상으로 하겠냐고입니다. 독립된 물건으로 하기도 어렵고 그입니다. 그다음 이제 농작물 그럼 벼.
이런 게 이제 농작물도 중개대상물에 해당될 거냐고. 그럼 민법에서 저 농작물은 타인의 토지에다가 농작물 재배도 그 농작물 소유권자는 경작자다. 이런 거 배우실 겁니다. 근데 경작자다. 거기까지는 인정합니다. 자, 그런데 중개대상물이냐고. 그건 아니다. 그입니다. 이거 뭐 명인 방법도 없고 농사를 그 사람이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알기도 어렵고 안다고 해도 중개상물 삼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토지냐고 건물이냐고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냥 딱 부동산까지 인정할지 몰라도 경작자라고 인정할지 몰라도 그 더 가서 중개상물인지는 네, 따로 보셔야 됩니다. 그건 아니더라. 게입니다. 그리고 자, 세 번째 교량 돌담 도로의 포장. 이거는 토지하고 심하게 붙어있죠. 그거 부합 그럽니다. 부합. 토지하고 붙어서 합체됐다. 그러면 그게 토지지. 교량이나 돌담이나 이런 게 건물처럼 떨어지냐고 토지하고. 그러니까 중개상물이 아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냥 팔면은 토지 팔면 따라간다. 라고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량이나 돌담 이런 거는 등기도 아예 안 됩니다. 건물처럼. 그러니까 이건 떨어질 수가 없는 물건이다 보니까 그냥 토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에서도 자꾸 부합 이런 것들 뭐 저기 밖에서는 그런 거 아예 그냥 생각도 안 했을 건데 그런 게 자꾸 시험 문제에 나온다. 중개가 되게 안 되게 이렇게 물어볼 거니까 알고 있어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자, 네 번째는 이제 아예 이건 동산이나 다름없습니다. A밭에서 B밭으로 심어갈 나무 가식에 숨어.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심어놨다는 나무를 가식이라고 합니다. A밭에서 B밭으로 그입니다. 우리 벼 같은 거 보통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다음 이동용 차량 줄 때 막 바퀴 달려가고 왔다 갔다. 그건 주택이 아니다. 이런 것 같습니다. 자, 눈 떠보면 그 자리 없더라. 이런 것 같습니다. 그건 동산이나 다름없다는 거고요. 판잡재 금방 해체해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동산. 기계. 기계 항상 거기 붙어있나요? 나중에 옮겨가기도 하더라. 요건 동산. 하여튼 동산은 중개상이 아니다.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자, 세 번째 임목. 자, 그나마 우리 임목은 요즘에는 거의 뭐 시험 문제로는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중개 많이 안 하니까. 근데 우리 임목은 수목에서 먼저 등록을 먼저 하고요. 저기 토지나 건물도 등록을 먼저 한 다음에 등기를 합니다. 그것도 다 배우게 될 거고요. 그리고 37페이지 보실까요? 그러니까 그 수목을 등기까지 했을 때 등록을 거치고 그래야 임목이 되는 거지 등기 안 한 나무는 수목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수목이면 토지하고 붙어있어. 이걸 부합이라고 합니다. 근데 등기가 되면 토지하고 이제 떨어집니다. 그럼 토지 따로 건물 따로 토지 따로 임목 따로 이런 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 게 바로 임목이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목하고 완전 임목은 완전 다르다고 보셔야 됩니다. 떨어질 거냐 안 떨어질 거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게 다 문장에 시험 문제 나왔었던 거고요. 그다음 세 번째 여기네요. 명행 방법을 갖추면 뭐 수목에 또는 수목 그래도 괜찮고 수목에 집단. 그냥 이거 그냥 중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요?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등기처럼 확인해 볼 수 있는 수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명인 방법을 갖추면 여기도 중개가 된다. 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4번에 이제 뭐 저당권의 효력. 그래서 이제 우리 예전에 이런 거 아주 많이 써놨는데 요즘 이제 새로 나온 교재는 별로 의미 없다고 많이 줄여서 정말 다른 교재도 이제 저도 강의를 하다 보니까 요거 이제 제가 썼는데도 이제 많이 일단은 줄여서 그냥 아예 필요 없는 것들은 요즘은 아예 그냥 다 빼버리기로 했었습니다. 교재가 약간 좀 두툼한 게 아니라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당권의 효력. 이런 것들은 참고를 해놓으시고 나중에 저기 법정지상권 할 때 거기서도 나옵니다. 저기 실무 때. 그리고 민법도 한번 돌아가 봐야 이제 약간 이해가 되니까 한번 뒤로 넘겨서 38페이지 이제 법정지상권. 뭐 실무 때 한번 제가 자세하게 해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4번 그 옆에 5번 39페이지. 근데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원리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새 교재에서는 또 많이 또 줄이긴 했는데 그래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그 제목처럼 공장재단. 근데 저 재단은 재산의 단체를 재단 그럽니다. 근데 단체? 단체면 하나입니다. 하나. 하나. 그럼 지금 이제 그 가로 1번에 1번, 2번, 3번, 4번, 저 6번까지 써놨죠. 이게 하나다. 단체니까 하나다. 그러면 토지 따로 건물 따로 기계 따로 이렇게 떼갖고 분리해서 처분할 수가 절대 없다는 겁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원리라고 보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공장재단 광업재단 중개해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기는 수억이 아니라 수십억 수백억도 될 수가 있습니다. 공장재단이니까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이제 거기 한 개 나오죠. 한 개. 요 한 개에다 재산의 단체니까 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아주 쉬운 문제 간단하게 토지와 건물을 또는 기계를 따로 분리하여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많이 나왔었다는 겁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그럽니다. 대형 사고 치고 싶습니까? 그럽니다. 그러면 왜 그러겠냐고. 토지 따로, 건물 따로, 기계 따로. 그러면 주인들이 다 다르면 그 공장이 잘 돌아갈까요? 안 들어가죠. 사공이 많으면 저 배가 산으로 가버린다 합니다. 강이 아니라. 이러다 보니까 그냥 한 사람한테 넘겨야지. 그래야 공장이 잘 돌아가지. 기계 따로, 건물 따로, 땅 따로, 주인이 다 달러. 그러면 그거 어떻게 운영되겠냐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될 거니까 하나로 팔아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아래 다 나오죠. 정말 1번에 토지, 건물. 이거 자세히 보실 거 전혀 아니고요. 뭐 시험 문제 뭐 나와도 저런 거 아예 안 냈었습니다. 그냥 공장 안에 많은 재산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에 저렇게 지상권 39페이지에 그냥 많다고만 많다고만 절대 뭐 저거 분리해서 이거 되게 안 되게 이렇게는 안 물어봅니다. 그 다음 이제 자 가로 2번에 이제 요 재단 목록 이제 아주 여러 개가 있으니까 기계도 여러 개가 있으니까 두 개 이상이 뭐 공동담보 해갖고 목록으로 작성한다. 그런 것도 이제 공시법에서 다 배우십니다. 그래서 이제 등기를 할 건데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1번에 보실까요? 저 10월이 아주 중요합니다. 12월. 뭐 다른 게 저도 요것도 빼버렸는데 요건 꼭 있어야 됩니다. 자 먼저 동그라미 1번에 공장 재단은 아주 독특하게 제가 설명드릴 겁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를 먼저 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줄에서 이제 세 번째 줄로 오네요. 약간 굵게 써놨네요. 제가 이제 굵게 써놓은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저게 딱 보이고 10월이 보이고 뭐 상당구가 보이고 이게 2가 되면 얼른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자세히 보기 없기입니다. 뭐 내용 갖고 안 나올 거니까 뭐 저 10개월을 바꾸지 다른 건 없을 겁니다. 이 10개월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10월 이내에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지 않게 되면 소유권 보존 등기 했던 것도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공장재단 등기상증명서는 없어 이렇게 됩니다. 그걸 중개하시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당권 설정 등기까지 돼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우리는 확인에다가 설명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고 안 치려면 그러니까 수백억, 수천억도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자 이번에 이제 속했다. 토지나 건물이 공장재단에 속하였다. 자 이게 아마 최고로 오를 겁니다. 자 이해가 좀 잘 안 되고요. 그런 것들은 속했다가 걸리니까 상당하는 구 또는 갑구나 을구 이렇게 뭐 최고로 어려울 때는 이것도 나와본 적이 있습니다.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표제부라고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표제부는 표시가 있으니까 아직 뭐 등기상 증명서 자세히 안 배우다 보니까 뭔 소리인지 너무 어렵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한번 돌아가서 나중에 다시 들어보면 그래서 그런 소리 했구나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자 세 번째 그다음 이제 놔두시고 이제 그다음에 공장재단하고 광업재단은 원리가 완전 똑같습니다. 그러면 뒤로 넘겨보실까 이제 구성 그럼 여기도 번호가 1번부터 쭉 나오죠. 정말 6번까지 딱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고. 이게 한 개 부동산이니까 건물 따로, 기계 따로, 기계 따로 이런 식으로 토지 따로 이렇게 팔면은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묶어라. 재산의 단체라고 있으니까 한 개다. 그입니다. 그러니까 또 가로 2번에 한 개라고 이제 똑같이 쓰게 되면 의미 없으니까 그냥 주운용. 우리가 따라가는 것을 이렇게 따라가는 것을 주운용 그럽니다. 똑같은 조문을 왜 똑같이 쓰거냐고. 그래서 이제 몇 조는 몇 조를 준용한다 이런 소리가 여기서 이제 광업재단은 공장재단 따라간다라는 소리가 여기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나머지가 이제 뭐 중개상물이 아닌 거 그러면서 이제 좀 이따가 이제 한번 설명 한번 드려보고 이제 나중에 그리고 우리 기출문제도 자 기출문제 아마 형태도 거의 비슷할 건데 박스의 내용만 달라질 건데 반드시 시험 문제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이제 32페이지 그래서 이제 정말 여기가 가장 뭐 이런 뭐 중개상물 모르면 우리가 아예 안 될 거니까 32페이지 이제 중개대상물 자 이게 안 나온 적은 아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매년 안 나올 수가 없는 게 바로 중개대상물. 우리가 중개대상물 삼는 물건을 모른다고 하면은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니까 중개대상물 반드시 한 문제가 꼭 정말 별표 세 개 하면 한 개가 나옵니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예전에는 뭐 틀린 것은 이렇게 나오고 틀린 것은 그리고 옳은 것은 이렇게 이제 서술형 문제인데 틀린 거 옳은 거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왔었다 이렇게 옳은 거 해서
나왔었다가 뭐 1번부터 쭉 해서 5번 이렇게 나왔는데 요즘 거의 대부분 지금 계속 그렇게 내고 있습니다. 그냥 박스에다가 다음 중에서 중계를 삼으면 기억이냐 니은이냐 디귿이냐 니을이냐 조금 많으면은 한 5개 가고 조금 적으면 3개 중에서도 시험 문제를 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거 몇 개일까요? 중계상으로 몇 개일까요? 이런 문제를 공단에서는 한 두세 개 꼭 냈었습니다. 몇 개. 자, 근데 이 몇 개 문제가 아주 이상한 게, 왜냐면, 자, 몇 개냐. 정답은 기억, 니은인데, 자, 아주 운이 좋은 사람은 개수만 딱 맞춥니다. 디귿, 니을 해가지고, 이게 정답인데, 이렇게 찾아가지고 두 개. 그럼 이건 말이 되겠냐고. 틀린 것만 골라가지고 개수가 우연하게 두 개라고 답을 찾으면 이런 문제가 말이 되겠냐고 요즘은 몇 개냐 문제 아예 단 한 개도 안 내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 답을 찾아가지고 합격하시면 그분이 가서 사고 치고 그다음에 우리의 얼굴에 다 망신시키고 갑니다. 저 부동산들은 사기꾼이요. 꼭 몇 명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어느 집단에는 이상한 사람 없습니까? 꼭 우기만 갖고 그래. 그래서 꼭 뭐 중개사무소가 이상한 분들 많지 않습니다. 꼭 몇 명 때문에 그냥 온 부동산이 다들 사기꾼 취급을 받습니다. 좀 우리도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박스 문제 몇 개냐 말고 기억이냐 니은이냐 이런 식으로. 근데 가끔씩은 우리 작년도 그랬는데 다음 중에서 중계도 상물이 아닌 것은 했는데 이 네 개가 모두 정답이었습니다. 그럼 한 번 더 생각합니다. 어떻게 설마 또 네 개가 다 답이라고? 근데 네 개가 꼭 다 모두 다 옳든지 틀리든지 그런 게 꼭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과목에도 꼭 있습니다. 한 두세 개는 꼭 나와요. 그럽니다. 우리 박스 문제가 한 10개 가깝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옳은 거 모두 옳은 게 다 여기에 그러니까 한번 시간 빼앗으려고 그리고 혼란스럽게 하려고 여기에 기억, 니은, 디귿, 니을 이렇게 네 개가 모두 답이어도 의심하지 마시고요. 설마 하나는 아닐 거예요. 괜히 답을 그냥 잘못 골라갖고 그럼 시간 버리고 틀리고 이러면 아주 큰일 나니까 모두 맞을 수도 있으니까 의심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찾아놓은 게 정말 다 모두 여기서 모두 맞는 것은 이런 게 하나도 없으면 오래전에 내가 답을 잘못 고른 겁니다. 분명히 두세 개는 분명히 모두 옳은 게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유심히 이제 다른 과목도 답을 그냥 내가 이제 내용을 몰라도 쭉 한번 이런 형태를 봅니다. 그러면 항상 특히 우리 공법에는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공법 아주 까탈스러우니까 박스 문제만 나오면 다 도망가니까 이런 것들은 의도적으로 낸다는 겁니다. 다 맞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첫 번째 이제 토지 이렇게 이제 시험 문제를 어떻게 이제 풀 건지 이렇게 요령 갖고 잘 푸시는 분들은 오히려 나중에 점수가 더 잘 나오고요. 공부만 막 죽어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갔더니 더 헷갈려갖고 또 틀리는 경우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방법을 모르면 또 안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토지. 근데 토지의 내용에서는 이제 리부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나오지. 자, 먼저 토지는 하나 연속되어 있는 공간이고요. 자, 그럼 사람들이 이걸 조각조각 쪼개서 먼저 이렇게 먼저 이제 번호를 붙여서 등록을 하게 될 겁니다. 이거 1번지 그리고 2번지 그리고 우리 저기 이제 지적에 관한 법률에 가면 공간정보부 가게 되면은 여기 뭐 2-1 자 2에 뭐 2 이러면서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도 우리 시험 문제에 나오고 그런 거 많이 배우게 됩니다. 뭐 여기 3번이네 4번이네 이런 식으로 쭉 번호를 붙여서 자 면적 같은 거 소재지 같은 거 지목 같은 거 이런 걸 첫 번째 먼저 등록을 먼저 하고요. 항상 먼저 등기를 먼저 못합니다. 등록. 자 등록은 시나 그리고 군이나 구에 가서 개인 또 등록을 어디 시도에다가 등록을 여기 국토교통부 이런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무조건 시군구 그리고 시군구는 우리한테 정말 편합니다. 가까이 있으니까. 그리고 시군구가 전국에 200개가 넘어갑니다. 한 226개 정도가 됩니다. 그 정도로 많으니까 아주 근처근처에 다 시공구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 가서 등록하세요. 그럼 이제 자, 등록하면은 토지는 토지 대장, 건물은 건축물 대장. 그리고 저거 저렇게 그려놨네요. 지적도를 떼면은 그러니까 무슨 경계 같은 거 보려면은 지적도를 떼야죠. 여기입니다. 다 공부를 뗄 수 있도록 목록이 있습니다. 지적도 그리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 그리고 대지권 등록부 공유지 연명부 이런 여러 가지 공부가 있습니다.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토지 대장에 기재되지 않는 것은 기재된 것은 또 박스에다가 넣어가지고 토지 대장에 기재되는 것은 뭐냐고 꼭 시험 문제 잘 물어본다는 겁니다. 왜요? 요거 보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토지 대장에 소재 면적 뭐가 있더라 뭐 이런 거 헷갈리면 그건 정말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지적도에는 면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목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번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거 막 물어본다는 겁니다. 알아야 돼. 라고 해서 그럼 우리 교재에도 이제 이렇게 토지 대장에 뭐가 있는지 그 형태가 있을 겁니다. 지적도에도 거기에 지번이 있는지 면적이 있는지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지목이 있는지 이런 것들 다 우리
교재도 다 그려져 있을 겁니다. 그거 열심히 보시라는 겁니다. 시험문제 나와요.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등기를, 자, 순서도 등기부터 먼저가 아니라 등록부터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등기. 자, 등기는 이제 등기소. 개인 또 우리 잘 모르시는 분은 어디 등록 가서 등기소를 가서 막 등록한다고. 등기를 또 시군구청 가서 등기하러 왔다고. 그러면 아주 황당한 소리니까 아니라고 등기소입니다.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등기소 가면은 요 등기사항 증명서. 요즘 이제 등기부등본 용어가 없어졌습니다. 등기사항을 그리고 증명할 수 있는데 그걸 풀어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등기부등본 그럼 약간 애매하잖아요. 이렇게 자세히 풀어서 등기사항 증명서. 라고 해서 이제, 자, 그럼 이제 먼저 표제부가 앞에 이렇게 나올 거고요. 자, 표제부는 뭐? 표시. 이건 우리 공시법에서 배우십니다. 그러면 소재 면적입니다. 토지대장에는 정말 소재 면적 지모, 이런 게 바로 나온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갑구에는, 자, 그 뒤에 이제 갑구가 나올 건데, 갑. 그럼 이제, 그러니까 소유권자가 갑지라는 것 같습니다. 소유권이 나오는 게 바로 이제 뭐라고요? 요거는 갑구. 그 다음 이제 울구. 자, 요거는 뭐 나중에 배우면 이제 아주 자세히 할 건데, 자, 울구는 그 소유권을 제한하는 물권이라고 해서 이제 제한 물권. 그리고 우리 민법에서는 이제 뭐 제한 물권은 또 여기다 영위 물권, 담보 물권, 조보 다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용이. 우리 소유권에는 사용 수익, 그 뒷글자만 따고 용익 그게입니다.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떼서 소유권자가 주는 게 바로 용익 물권. 그리고 또 우리 용익 물권은 이제, 요거 이제 물권은 법정주의라서 세액에. 개인들이 만들면 안 되니까 용익 물권 세액에. 그럼 지상권. 자, 이런 것들은 지금은 제가 안 하고요. 지상권. 참, 민법에서 지상권만 갖고도 그냥 하루 내내 할지 모릅니다. 지상권. 그 다음에 통로 같은 거 내주는 거, 지역권. 그러면서 우리 법령에서는 이제 이런 게 이제 박스에 들어갑니다. 저 박스 기억에다가 지상권을 준 게 대한데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세권. 우리 전세권은 이제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보니까 전세 들어간다. 전세권. 그리고 우리 지상권은 이제 토지 위에다가 갖는 위상자니까 갖는 권리. 그럼 토지 위에다가 무슨 권리를 가질까요? 남의 땅을 빌려다가 건물 짓는 거. 그게 바로 지상권. 그리고 지역권 통로 내주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지역권. 우리 맹지면은 아예 땅도 눈이 없으니까 건물을 못 지어요. 그럼 옆집에서 통로를 얻어다가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땅 좀 빌리자, 도로 있는 땅 좀 빌리자, 그래서 지역권 설정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느 땅에다 등기를 해야 돼, 이런 것들 막 배우실 겁니다. 그 다음에 전세, 요거는 건물을 소유하는데 여기는 건물을 빌려서 써요. 그리고 나중에 돌려줘요. 요건 기간이 길어요. 경과한 건물은 30년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실무하실 때 지상권에다가 경과한 웬만한 건물 다 경고입니다. 목적 빼놓으면 30년을 해야 되는데 20년 써갖고 가면 저기 쓰레통에 바로 들어갑니다. 안 된다고 그게입니다. 그렇죠? 경과한 건물을 20년 쓰고 버릴래? 그럽니다. 최소한 30년 이상. 길면 괜찮은데 짧게는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지로 2년 보험 1년만 나가. 요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담보 물권 볼 시간. 그 이제 그런 건 설명해 주고 돈 받아라. 그입니다. 담보 물권. 정말 사이좋게 물권은 성격이 강하다고 해서 법에서 만들어 놨는데 세개 그입니다. 자, 그럼 이제 먼저 질권은 우리가 이제 안 배워요. 질권 요걸 동산을 대상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정말 민법 교재를 찾아봐도 질권도 담보 물권인데 안 배워 그입니다. 카메라 들고 전당포 가서 직권 설정하지, 질권 설정하지 부동산에 안 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당권 당연히 다 중개수상물로 삼고요. 얘는 의심을 아예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당권, 건저당권 이런 것들은 당연히 중개수상에 들어가요. 자, 그러면서 이제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어 있고 받을 돈. 그리고 건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확정이 안 되어 있고 부정성 있다 없다 막 이런 식으로 해갖고 여러 가지 성격을 배우실 겁니다. 그 다음에 유치권. 유치권. 얘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유치권 성립은 중개가 아예 안 되고요. 그리고 유치권 이전은 중개가 되고 얘는 우리 시험 문제감으로도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좀 이따 나중에 약간 설명 드릴 거고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 정도고 이제 그다음 두 번째가 아까 한번 있었죠. 토지 일부. 토지 일부도 중개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근데 여기다 그게 또 매매를 생각하시면 안 되니까요. 자, 그럼 이제 여기 땅이 5번지인데 이게 아주 땅이 아주 엄청나게 넓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0평 정도 되는데 갑이 소유권자입니다. 근데 A는 1000평 필요 없고요. 저는 300평만 필요합니다. 그럼 A한테 알았어 해서 300평. 자, 이런 식으로 일부 중개가 된다는 데다 지상권 설정 된다고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도 통로가 필요하네요. 그럼 조금만 통로로 내주세요. 자, B한테.
이런 거 한 20병 이런 것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자, 이런 식으로 일부도 된다는 겁니다. 자, 일부면 그려와라. 지적도에 그려와라. 이런 소리 합니다. 자, 토지 일부도 딱 한마디 저 내용을 안 물어보고 중개된다. 중개된다. 대신에 일부는 매매는 안 된다. 기원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자, 우리 항상 대토권은 꼭 나왔었는데요. 대토권 한번 건너뛰고 안 나왔다. 대토. 토지로 대신한다는 대토계입니다. 토지로 대신할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자, 보통 우리 내용도 이제 주는데요. 자, 먼저 택지 개발 지구다 보니까 택지 그리고 개발, 택지 개발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에 그냥 아주 쓰러지는 집을 막 이렇게 지어놓고 막 살았을 건데, A가 살았을 건데, 이거 다 밀어버리면 반듯반듯하게 해서 도시적 될 거니까 이거 밀어버리면 A는 집도 절도 잃고 나갔다가 다시 나중에 땅 줄 테니까 다시 들어와 라고 할 겁니다. 이게 환지 땅을 사업해서 교환을 해줄 테니까 나갔다가 들어와 이제 이런 소리 할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요 사람이 대토권을 받으면 괜찮을 건데 자꾸 얘가 굴러가. 저기 이제 막 B한테 C한테 그럼 요 1억짜리가 이제 도시적으로 좋아지니까 얘는 막 1억 5천으로 팔라고 날리고 중개가 됐습니다. 얘는 이제 2억 준대요. 저기 가면 막 10억대 있습니다. 자, 이러면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요것들이 투기하네. 국가는 요 투기하는 꼴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정책을 18번이나 냈다고요. 정말 지금 욕한다고 그 숫자하고 똑같아졌다고 합니다. 아, 대토권. 근데 요 내용은 안 물어보고요. 중개 돼 안 돼. 중개 안 된다. 아마 요거 하다가 걸리면 교도소 갈 겁니다. 투기로. 우리 금쟁이 하지 말라는 금쟁이도 나와요.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안 된다. 라고 해서 이제 요게 투기를 조장하고 내용을 안 물어볼 건데 투기할 건데 투기를 할 건데 왜 저 대토권이 자꾸 중개가 되면서 굴러다니냐라고 해서 안 된다라고 견해주셔야 됩니다. 요 정도만 알면 이제 충분하고요. 자, 내용 그냥 너무 많아가지고 넘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고 이제 건물. 자, 건물이라고 해서 이제 자, 우리 건물이 이제 한번 형태를 보실까요? 자, 뭐 공법 시간도 아닌데 항상 우리 법령하고도 다 관련이 됩니다. 그러니까 따로 보시면 정말 전혀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비공 예, 이렇게 벽이 있을 건데요. 자, 먼저 항상 우리 건물은 우리 건물의 건축법에 용어가 있습니다. 건축법. 그러니까 세차장 구조물이 거기서 나오잖아요. 세차장 구조물이 자, 중개상물이냐고 아니냐고 걔가 건물이냐고 아니냐고입니다. 건물처럼 비싸게 보여도 기둥이 있냐고 벽이 있냐고 지붕이 있냐고 이런 소리입니다. 만약에 세차장 구조물 아주 튼튼한 벽이 있으면 나중에 계속 얘가 물을 먹으면 이제 천정이 이제 내려앉습니다. 저 그냥 수천만 원짜리 수억짜리 아주 자동차 딱 납작하게 만들어 놓을 겁니다. 아주 소름 돋을 겁니다. 자, 건축법에서는 우리 이제 지붕과 필수 정말 비바람 막아줄 지붕은 반드시 있어라. 근데 옆에 있는 요 기둥은 선택이라도 괜찮다. 왜냐, 이 벽이 이렇게 아주 내력벽으로 튼튼하게 되면 이 벽이 기둥을 대신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무게를 다, 하중을 아예 그냥 받칠 수 있어. 게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벽. 자, 그러면 여는 필수니까 과. 여기는 또는. 이런 것도 임시 문제가 나왔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붕과.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또는 우리 시험하고 제일 유사한 게 주택벌사 시험입니다. 나온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과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기둥하고 이제 벽은 뭐라고요? 이건 선택입니다. 그럼 한번 내용 들어보실까요? 자, 지붕하고 기둥만 있어도 건물이다. 맞습니다. 근데 기둥하고 벽만 있어도 건물이다. 그거는 아니다. 건물이 뚜껑이 열려있다고 합니다. 정말 입 돌아가려고 나중에 돌아가시려고 게임입니다. 자, 비바람 다 맞추면 그거 어떻게 살겠니?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만 갖고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지붕하고 벽만 그래도 건물인데 물론 다 세 개가 다 완벽하게 있겠지만은 그래도 건물이다. 요놈 두 개는 건물이 아예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시험장에서는 긴장하니까 그게 잘 안 보인다고요. 그리고 이제 장내, 항상 우리 시험 문제 나왔었던 게 장내 건물. 우리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너무 계속 나오니까 이제 나중에 출제원들이 한번 고놓으면 이제 안 내볼까라고 해서 안 나온 거지 반드시 나와야 되었을 분양권, 입주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제 입주권 이제 안 나오면 반드시 그 해에는 꼭 나왔습니다. 입주할 수 있는 권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제 근데 분양권은 분리해서 양도, 분리해서 양도를 이렇게 받았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줄어져서 그렇지 나중에 풀어보면 아주 쉽습니다. 근데 우리 입주권은 이제 적으로 재건축 재개발의 조합원 입주권 거기하고 다릅니다. 세법에서 입주권 하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여기는 이제 청약 저축 계획입니다. 청약 저축 계획입니다. 청약 저축 통장 계획입니다.
등인데, 자, 그럼 이제 아직 당첨 안 됐죠. 근데 당첨 가능성은 있습니다. 한 200도 부어놨고, 오케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다 일단 마련해서 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아드님한테도 아버님이, 부모님들이 일단은 부어줘야 됩니다. 자, 그럼 뭐 한 2만원부터 시작하니까 나중에 어느 정도 부어놓고 나머지는 네가 부어해서 애들도 독립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또 결혼하자마자부터 그냥 나중에 또 직장 다니자마자부터 이제 거기서부터 가입하려면 2년, 3년은 꼼짝 못할 거니까.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이제 입주권 보실까요? 여기 이제 입주나 분양 예정자, 뭐 입주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분양 예정자로, 그러니까 분양을 안 받았는데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 근데 이 문장 딱 줍니다. 자, 분양 예정자로, 그리고 선정, 아직 당첨 안 됐다는 소리입니다. 선정될 수 있는, 당첨되면 괜찮아요. 그건 분양권이에요.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자, 될 수 있는, 딱 요 문장 다 주고요. 있는, 뭐는, 지위는, 그입니다. 그럼 당첨됐냐고. 될 수 있다고 그입니다. 동호수 높고, 그입니다. 이런 것들은 중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저기 우리 대토권하고 똑같습니다. 요거는 중계를 삼을 사물수가 없다. 됩니다. 근데 시험 문제는 요건 문장 딱 줄 건데 중계 대상 물이냐고 아니냐고 이렇게만 물어보지 내용은 안 물어봐. 됩니다. 그리고 우리 분양권은 분리해서 양도를 받았다고 하잖아요. 누가 우리 분양권이 있다 그러면 정말 엄청 우리도 부럽습니다. 당첨됐다. 그리고 따끈따끈 아파트 새로 들어간다. 몇 동 몇 호에. 여기 분양권입니다. 여기는 이제 사업주체와, 이렇게 사업주체와 계약 체결까지 했습니다. 사업주체와 그리고 계약 체결했고요. 계약 체결해서 동수를 지정받았습니다. 계약 체결 몇 동 몇 호라고서 이제 체결한 후에 동이나, 이 문장이 더 중요합니다. 동이나 호수를 이렇게 지정받으면 이건 완전 건물이죠. 이건 아직 불안하니까 얘기입니다. 뭐가 있냐고 저 얘기입니다. 그냥 가능성 기대권만 있지 얘기입니다. 여기는 이미 동호수가 이미 지정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럼 갑판대 뭐 102호 그리고 뭐 을한테 200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지정이 돼 있다는 겁니다. 요거는 뭘까요? 건물. 그러니까 요건 이제 건물로 봅니다. 건물. 요게 바로 건물. 근데 장래 건물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지붕하고 이런 거 자, 거기로 건물 받을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요건 이제 중계가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는 안 되고 하나는 되니까 우리 출제하는 사람들은 요거 구분할 수 있냐고 꼭 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뭐 하나 된다고 했는데 입주권이 되냐고, 뭐 하나 안 된다고 했는데 분양권이 또 안 되냐고, 그러면 그래갖고 실무를 어떻게 할 거냐고. 이러니까 반드시 내볼 만하다는 겁니다. 꼭 이런 셔야 됩니다. 뭐 정리 잘해보면 뭐 시험 문제 가보면 어렵지 않고요. 그러면 이제 그 밖에 뭐 되는 것도 없는데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 해서 이제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은 되는데 그입니다. 우리 건물도 토지의 정착물인데 나머지 거 그입니다. 자, 먼저 명인 방법을 이런 거 이제 의외로 가끔씩 우리 시험 문제 지문에 들어왔습니다.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 그입니다. 새끼 둘러놓고 이렇게 나무가 쭉 있게 되면 이제 막 서 있을 건데 새끼를 둘러놓고 앞에다가 목차를 세워놓고 이 나무의 주인은 누구요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사람들 다 볼 수 있도록 공시를 다 해놨다는 겁니다. 이게 명인 방법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또 나무가 좀 아프긴 할 건데 나무 껍데기를 아예 벗겨갖고 여기다 이름 써놓는 게 바로 명인 방법. 뭐 옛날 뭐 시골에 뭐 가보면 저런 거 정말 있었습니다. 명인 방법을 뭐 갖춘 그리고 미불의 과실, 그냥 과실을 해버리죠. 과실. 과일 열매, 저기 뭐 실수해갖고 뭐 고의과실 그런 거 말고 게입니다. 그런 거 말고 나무 열매 게입니다. 나무 열매 게입니다. 여기는 나무는 되는데 이렇게 나무는 이렇게 쭉 되는데 나무에 달려있는 열매, 사과나무 열매 그리고 배나무 열매 뭐 중계하면서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하는지 게입니다. 아니면 심한 뭐 뽕나무 이런 것도 이제 중계가 되냐고. 그러니까 나무는 되는데 나무에 달려있는 열매 너무 불안하잖아 게입니다. 불안하잖아. 넌 중계보수 받아서 좋겠다. 요거는 중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결론 절대 안 물어보고 얘가 중계대상이냐 아니냐 기억리원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러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농작물. 저기 우리 농작물은 경작자한테 소유권이 있다고 합니다. 저기 갑이 소유권자인데 우리 남의 땅에다 막 이렇게 그냥 정말 땅만 보이면 그냥 씨 뿌린다고 했습니다. 우리 농작물을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경작을 해놨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농작물도 중계가 되냐고. 그러면
경작자한테 소유권이 있다는 건 다 인정합니다. 저기 민법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자, 되는데 중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는 중개 물어보니까 중개는 안 된다. 이것도 정말 너무 불안하구만. 저건 명인 방법도 없구만. 그입니다. 뭐 있다고 하더라도 중개 대상은 아니다. 그다음 이제 자, 세 번째 토지하고 너무 심하게 붙어있죠. 교량 뭐 이런 건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돌담이라든지 도로의 포장이라든지 자 포장이라든지 그럼 이제 우리 민법에서 부합을 이렇게 배우실 건데요. 자, 우리 토지 외에 이렇게 딱 포장 이런 거 이걸 어떻게 떼겠냐고 뗄 수는 있습니다. 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고 그냥 붙여놔야지. 그리고 위에 광고타 뭐 아니면 교량 다리 이런 것들 중개상이 되냐고 게입니다. 이건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이 아니죠. 토지하고 이렇게 토지하고 같이 뭐 한다고요? 부합. 토지하고 부합. 부합은 부착에서 합체가 됐다는 겁니다. 합체 하나 게입니다. 그러면 포장 너는 그냥 토지여. 광고답도 그냥 토지여. 토지 팔면 너는 그냥 따라가. 종물처럼 따라가라는 겁니다. 아주 부합물이 되겠죠. 그리고 교량도 따라가. 고소리입니다. 요거 이제 중개가 된다 안 된다. 요거 이제 심하게 붙어 있어서 안 된다. 아까 이제 뭐 이동용 차량 줄 때 판자집 그럼 왔다 갔다 하니까 동산이다. 요 정도 보면 성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자, 세 번째가 이제 임목적으로 한번 할까요? 세 번째. 요즘 많이 안 내지만 임목도 다시 항상 이제 내가 안 낼 줄 알았냐 하면서 낼 때가 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자, 먼저 우리 임목은 이렇게 이제 수목부터 이렇게 먼저 출발합니다. 자, 먼저 등기가 안 된 나무, 등기가 안 된 나무는 뭐라고 합니까? 수목. 여기서 이제 수목에서 출발합니다. 그다음 이제 그 후에 이제 자, 그러니까 임목하고 수목은 완전 다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항상 먼저 등록을 먼저 하게 되고 등록. 근데 등록은 항상 시군구에 가서 합니다. 시군구에. 시군구에 하면서 이제 임목 등록 원부. 자, 이것도 뭐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안 낼 정도고요. 임목에 그리고 등록 원부를 이렇게 원부를 만들 건데 사진 찍고요. 그다음 몇 구를 하고 아예 다 지정해서 원부를 만듭니다. 다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저거 몇 구르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나무를 이렇게 등기까지 하게 되면 그 나무가 뭐라고요? 임목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임목은 임목에 등기사항 증명서가 있습니다. 등기사항. 아직도 등기부등본 그러시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다가 전부 써도 괜찮긴 하는데 등기사항 증명서. 그럼 여기서 이제 표제부에서는 그럼 저기 써놨던 거하고 똑같죠. 표제부에서는 표시가 있을 건데 나무의 수량 몇 그루인지 그리고 수령 나무가 몇 년생인지 우리 나무 이제 아예 그냥 몇 년생이냐 이거 썰어봐야 됩니다. 막 1년마다 이렇게 나이테가 하나씩 가면은 자 그럼 나무 다 썰어볼 거예요. 말이 안 되고 저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량 그리고 수령 등을 나무 나이를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요거 도시락 싸갖고도 못해 몇 그루가 있는 수천 그루가 있을 건데 그입니다. 세지 말아라. 표제부에 나와 있다. 게입니다. 다음 이제 갑구. 자, 이목의 소유권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정말 어려웠었던 게 그래서 아까 OX 문제였을 건데 이목의 소유권자는 토지 등기상 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목 등기상 증명서 아니니 그렇게 치사하게 바꿔서 내본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목의 소유자 토지하고 떨어진다고 했는데 여기입니다. 이목의 소유권자는 어디서요? 이목 등기상 증명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토지 말고 게임다. 저 임목등기상 증명서 따로 있는데 왜 토지를 보니 토지의 소유권자나 보이지 게임다. 그리고 을구 보시가 을구는 이제 임목의 뭐 제한 물건. 그럼 은행에서도 담보가 되니까요. 꼭 토지 건물만 담보가 됩니까? 우리 나무도 담보가 됩니다. 우리 가끔씩은 나무도 경매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제한 물건, 저당권일 건데 제한 물건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등기상 증명서를 통해서 뭐 한다고요?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등기소에 가면은 임목등기상 증명서가 정말 이건 따로 아까 이건 시공업 과정에서 먼저 갔었고 그 후에 등기소에 가면 등기를 해놨으니까 다 보여. 그러셔야 됩니다. 이제 자, 네 번째 다섯 번째 이제 그나마 정말 5번 4번 5번 요 셋이 나란히 요즘 안 나와서 좀 속을 좀 덜 쓰겠지만은 너무 안 나오다 보니까 갑자기 나오면 또 어떡할 거요 라고 해서 상당히 좀 어려울 수가 있을 겁니다. 재단 재산의 뭐라고요? 단체
그럼 아까 봤던 것처럼 오로지 한 개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장 재단 안에는 토지 건물 쫙 있을 건데 그게 뭐라고요? 한 개다. 자, 우리가 안 가봤어도 우리 공장 재단 안에 막 토지도 확보가 돼 있고 그다음 이제 그 토지 위에 건물도 이렇게 막 지어놨고 입니다. 건물도 막 지어놨고 여기다 막 기계를 엄청 집어넣어놨을 건데 그리고 창고 같은 공작물도 있고 그다음에 막 어디 막 주차장 같은 공작물도 있고 그입니다. 그럼 이제 먼저 조심하실 게 이제 우리 공장재단은 아주 독특해서 첫 번째 소유권 보존 등기를 먼저 하고 여기입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를 먼저 하게 돼 있습니다. 자, 출생신고처럼 처음으로 태어난 등기가 뭐다? 소유권 보존. 그러니까 일본 타자만 보존이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백 번째도 다 이전 그럽니다. 그래서 첫 번째만 보존 등기, 소유권을 보존한다고 그럽니다. 보존 등기 먼저 하고. 자, 이게 이제 토지나 건물을 먼저 등기를 하고. 그런데 여기는 기계는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한꺼번에 기계가 다 들어오면 한 번에도 할 수 있을 건데, 나 먼저. 근데 여기서 이제 저당권. 자, 여기가 어렵습니다. 여기 이제 저당권 설정 등기는 돈을 빌려 쓴 게 아니라 저당권 설정 등기. 요 저당권 설정 등기는 이렇게 건물 확보해 놓고 이제 여기서 이제 막 엄청나 막 수많은 뭐가요? 막 기계가 쫙 이렇게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요놈이 여기 들어가 있고, 기계입니다. 그래서 기계, 그 다음에 기구, 그 다음에 차량도 나중에 아마 토지 확보하기 전에 먼저 들어와 있고, 그러면 뭐 비 맞추려고 기계입니다. 먼저 확보해 놓고 기계입니다. 차량. 그 다음에 뭐 선박 항공기 막 이렇게 들어올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물건들은 먼저 토지 후에 소유권 보존 등기 후에 나중에 들어올 거예요. 나중에. 이러니까 몇 개월? 10월입니다. 10월 이내에. 근데 요 숫자는 꼭 바꿀 만합니다. 6월 아니면 1년 이래도 안 됩니다. 10월 이내에. 근데 이 법에서 10개월 그랬지. 요건 왜요? 이런 의미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토지 건물 확보해 놓고 나중에 건물 들어올 때 그리고 기계 들어올 때 한 10개월 정도 되면 다 들어오더라 그입니다. 등을 아 기계 등은 뭐하는 등기? 요만 저당권이지. 그래서 이제 기계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우리 토지나 건물입니다.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다 토지나 그리고 건물이 공장재단의 광업재단에 속했다입니다. 자, 공장재단에 뭐했다? 다 속하고 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기계가 여기 재단 안에 모두 속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속했다는 것은 권리인데 표제부에 있을까요? 갑구, 을구에 있을까요? 여기입니다. 우리가 권리가 가는 쪽은 자, 등기법을 조금 더 배우시면 요거는 아주 쉽습니다. 공장재단에 속했다. 이렇게 속하였다. 그러니까 속하였다는 그 취지는 어디서요? 이게 표제부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표제부 말고 표제부가 아닌 갑구나 소유권자한테 그리고 어디? 을구. 자, 을구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용문장. 네, 용문장은 뭐 거의 나오진 않겠지만 나오면 아주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알아두세요.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야, 그렇게 해서 이제 내용이 뭐 아주 많은 것 같아도 그리고 또 물론 이제 간단해 보이지는 않아도 자, 이 정도 이제 정리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이제 저 뒤쪽에 중개 대상이 아닌 거 작년도에 시험 문제 나올 때 요놈들이 나와 갖고 조금 생소해서 근데 어렵진 않았어. 거의 틀리신 분 없었을 정도로 요거는 다 맞췄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제 41페이지에 이제 중개상물이 아닌 거 여기 이제 박스에 섞어서 들어올 건데 뭐 작년처럼 요놈이 다 들어오진 않을 건데 기르셔야 됩니다. 먼저 국유, 국가 소유 재산은 국유, 그리고 공유 재산은 저기 지방자치단체 재산 같은 게 공유 재산, 시도 시군구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행정 재산은 행정 목적을 수행하고 있는 재산입니다. 저기 주민센터 그리고 청와대. 아님 또 우리 뭐 세종청사 이런 것들은 행정재산입니다. 행정재산 그거는 국가 거니까 중개상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뭐 뻔히 아는 소리죠. 행정 목적을 수행하고 있는 재산이 뭔 중개상이 되겠어. 거기다 토지 있고 땅이 있지만 그입니다. 나중에 뭐 살 사람도 없고 그걸 어떻게 팔아먹겠냐고 그입니다. 그다음에 일반 재산. 근데 용도가 폐지가 돼서 오래되면 이제 새 건물을 지을 겁니다. 용도가 폐지돼서 옛날엔 저걸 잡종 재산 이랬습니다. 잡종 어째 어감이 이상하다. 그래서 일반 재산 이렇게 문장을 바꾼 지가 지금은 이제 꽤나 오래됐습니다. 아주 예전에는 잡종 재산 그랬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자, 새 건물 지었으니까 예전 거는 그게 이제 일반 재산이 됐는데 용도가 폐지가 돼서 그입니다. 완전 거물됐다. 입니다. 갑자기 학교가 나오거나 무슨 청사가 나오거나 막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거 팔어.
공매를 통해서 입찰을 통해서 파니까 중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산관리공사가 알아서 할 거니까 안 돼. 뭐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그럼 자산관리공사가 못 팔면 개업공사한테 팔아달라고 할 거예요. 근데 예외까지는 안 나오니까 하다는 안 된다. 그리고 주인이 없다는 토지는 이런 게 이제 정말 박스에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국가 소유니까 중개상이다 아니다? 없다. 그래서 아니다. 보셔야 됩니다. 주인이 없다는 토지가 여의도 면적의 10배가 있대요. 라고 이제 제가 얘기를 들었던 게 여기가 연결되니까. 보셔야 됩니다. 등기가 안 돼 있는 땅이 있고요. 그래도 국가 거니까 그거 20년 점유해도 취득시효 인정 안 해줍니다. 불법 점유라고. 그입니다. 국가가 죽었냐? 그입니다. 그다음에 미채굴의 광물은요. 광물은 누구 거다? 국가 거. 다 좋은 거는 국가가 찜해놨다. 법으로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목만 보고 된다 안 된다. 요것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저기 될 수 없는 거. 그럼 그쪽 보에 그냥 없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왜 없을까? 이유만 한번 간단하게 보시고 답만 찾으면 된다고 하면 이유도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자연 곡물 바다 하천 그 다음에 공원 이런 것들은 중개상이 된다 안 된다? 다 국가 거 안 된다. 그리고 내용도 아예 보지 마시고 그냥 중개상물 될 수 없다. 자, 소유권이 개인한테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로 넘겨보실까요? 포락지.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뭐라 합니까? 사람도 위에서 뚝 떨어지면 우리 토지도 뚝 떨어져서 수면 밑으로 잠길 수 있습니다. 절토 그럴 겁니다. 절토. 게르로스도 용어가 나옵니다. 중개상물이 아니다. 하천이니까. 그럼 물에다가 뭐 집 지을래요? 그 얘기입니다. 하여튼 저기 그때 안 된다. 그리고 성토. 무성하게 흙이 쌓여서 그 물은 다 빠졌습니다. 예전 상태로 돌아왔을 겁니다. 그래도 그 땅에다 뭐 못하겠습니다. 거기다 뭐 농사를 지을 거요. 건물을 또 지을 거요. 원래 하천이었는데, 그입니다. 일단 중개상은 아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저 뒤쪽에 이제, 자, 여기 이제 재산적인 가치가 있어도 중개대상은 아니다. 어업권. 그리고 광업권. 광업재단에서 뗐으니까. 광물을 캘 수 있다는 조광권, 그리고 특허권은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사람은 중개상물이 아니다. 뭐 지적재산권. 이런 것들은 중개상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놈이 그냥 시험 문제 박스에 나올지 모르니까 꼼꼼하게 한번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일곱 번째 자동차, 그러니까 부동산까지는 인정합니다. 항공기, 그리고 20톤 이상의 선박은 여기 이제 부동산이라고 하긴 합니다. 근데 거기는 인정하는데 중개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왜냐하면 돈 가치가 얼마 안 되잖아요. 토지 건물 봐봐봐. 얼마가 되는지 저거 자동차 몇 푼 이게 이럽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가치가 없으니까 중개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교훈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여덟 번째처럼 중개 행위가 개입되기 어렵다. 법정 지상권 나중에 다 배우긴 할 건데 법으로 이미 지상권이 정해져 있어서 합의가 안 됩니다. 안 된다. 나중에 배워보고 그 다음 법정 저당권도 우리 시험 문제 나온 지문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저당권. 딱 법에 정해졌으면 합의가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2년분의 지료가 연체됐네. 임차인수의 건물이 있네. 그러면 법정 저당권 인정된다고 합니다. 오다가다 다 뵙게 됩니다. 그래서 유치권도 성립은 아예 안 된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경매 공매도 국가가 알아서 할 거니까 우리가 중개할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리고 우리 3번처럼 무상인 것들은 아예 안 됩니다. 왜요? 복잡하지 않고 그냥 줘버리면 되니까 중개사무소를 안 온다고 합니다. 증여. 그 다음에 임대차 말고 사용대차. 사용대차가 무상이 대차입니다. 건물을 빌려줄 건데 월세 보증금이 없어. 이런 것들은 중개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리고 근데 9번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압류돼도 경매가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유치권이 성립됐다고 하더라도 중개는 된다 안 된다? 된다. 갚아버리면 되잖아요. 네, 요 문장 가끔씩 우리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9번 지금 43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그냥 이렇게 조금 굵게 써놓고 이제 저기 중요한 건 딱 밑줄 그어놨습니다. 자, 1번도 간단하게 언급해 본 적이 있었고요. 근데 권리금은 중개사물이 이다 아니다? 아니다. 왜냐면 토지하고 관련이 없잖아요. 장소가 좋으니까 손님이 많으니까 나중에 넘길 때 이득금을 받습니다. 권리금이라는 이득금. 우리 실무 가보면 권리금 중개할 건데 중개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아주 중요해서 권리금은 시험 문제가 엄청 나왔습니다. 좀 이따 기출문제 한번 확인해 볼 겁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죠.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 밥상, 책상, 그냥 동사이잖아요. 비품, 유형물, 그리고 거래처, 단골 고개, 나 영업상의 노하우, 자기 뭐 골목식당처럼 어떻게 하면 손님이 바글바글해, 이런 노하우입니다. 다 형체도 없고 부동산이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그냥 먹이 좋으니까. 자, 이런 것들은 중개대상 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리고 광업권은 광업재단에서 뗐으니까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아까 내가 떼지 말라고 했구만. 재단은. 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뒤로 넘겨보실까요? 요, 이제 기출문제, 요건 정말 한번 꼭 보셔야 되는데, 나 먼저, 자, 1번 보실까요? 요게 바로 작년도에 나왔던 가장 따끈따끈한 문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박스 문제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몇 년째. 아예 그냥 주구장창 요것만 내고 있습니다. 먼저 1번 보실까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사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한번 골라보세요. 먼저 첫 번째 미채굴의 광물이래요. 광물 누구 거다? 국가. 국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아닌 거니까 벌써 두 놈은 답이 아니네. 2번하고 4번은 기억이 없으니까 저는 벌써 답이 아니네. 입니다. 그 다음에 민법 보실까요? 온천수. 그러면 지금 이제 땅 안에 온천이 이렇게 쭉 흘러가겠죠. 토지하고 합쳐졌다? 부하. 이런 건 애매했을 건데 온천수 이런 것도 또 민법에서도 배워. 독립된 물건 다 아니래. 이런 거 배울 건데 온천수도 중개사항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욕심나? 그럼 토지사. 그럼 그 놈은 따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니은본도 중개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입니다. 근데 니은은 아예 의미가 없죠. 1번에도 기억이 옆에 니은 들어갔고 그러니까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3번에도 니은이 있네. 5번에도 니은이 있네. 지금 1번, 3번, 5번이 아니면 답인데 그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본 뭘까요? 금전. 근데 금전채권은 중개상인가요? 아닌가요? 금전은 아니잖아요. 부동산만, 부동산만. 우리는 사채업자 아니다. 그걸 썼습니다. 그러니까 금전채권도 중개상 아니죠. 아까 토지 건물에 금전 있었니? 그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디귿본에서는 벌써 이제 한 놈이 답이, 아, 두 놈이나 답이 아니네. 왜요? 1번에 디귿이 없네. 3번에도 디귿이 없네. 벌써 답은 나왔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1번 점유. 자, 우리 점유권 나중에 배울 건데 점유는 사실상 지배인데 법으로 인정을 해준다. 법적 물건. 그러니까 중개상이다 아니다. 자, 이미 점유는 의미 없죠. 이미 답은 나왔어요. 그래서 답은 5번. 그러니까 이 박스에 있는 4개가 모두 다 설마 그래서 약간 시간을 좀 허비했습니다. 자, 여기는 모두 다 바로 중개상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작년 바로 이제 29회 때 나왔던 문제가 더 괜찮았습니다. 제가 보면은 먼저 정말 똑같죠. 형태가 저 박스만 완전 다르게 나왔지. 중개상물에 해당 여기는 하는 것을 박스에서 모두 골라보세요. 근데 이 문제가 더 출제에 많이 가깝습니다. 올해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기억법 볼까요? 특정 동호수 이렇게 딱 동호수 그게 입주권이요 분양권이요 그입니다. 올해도 똑같은 문장 나옵니다. 동호수에 대하여 그리고 수 분양자, 분양을 받을 수자, 분양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까 사업주차하고 계약 체결해서 수분양자로 선정된 장차 건축될 아파트. 아, 그냥 답을 다 알려주네. 이건 중개상 이다 아니다? 이다. 아파트 건물이잖아요. 이다. 동호수도 정해졌으니까. 분양권이지 입주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거니까 기억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한다. 그러면 3번, 5번은 답이 아니네요. 벌써 하나 보니까 두 놈은 답이 아니래. 이런 식으로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괜히 이렇게 제목만 길게 써놨죠. 시간 빼앗으려고. 저기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이렇게 봤으면 될 건데 임목에 관한 법률상의 적용을 받지는 않지만 괜히 그냥 문장만 길게 써놨고요. 근데 임목은 당연히 되는 거고 근데 명인방법을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중개상 이다 아니다? 이다. 들어갑니다. 이건 들어갑니다. 자, 수목의 집단은 아까 미분리 과실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나무에 달려있는 열매는 안 되는데 나무는 됩니다. 돼요. 기입니다. 요 놈은 된다. 조금 더 이제 공부하시면 금방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문제 풀어보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또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도 있고 기출문제 풀이할 때도 있고 그 과정 따라오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디귿본 보실까요? 자, 디귿본은 정말 저 문장 두 줄 그냥 끝에 세 차장 구조물 딱 이렇게만 봤으면 앞에 지금 저거 막 밑줄을 그어가면서 2박 3일 막 보고 계시면 큰일 납니다. 세월로 언제 다 푸시려고 합니다. 저 세차장 구조물.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서 이렇게 길게 써주는 게 아니라 요거 읽다가 지쳐라 이런 것 같습니다. 아주 저 못된 것들이 이러셔야 됩니다. 시간 끌려고 저렇게 박스에다 잔뜩 써놨습니다. 콘크리트 집안 위에 건물이냐고 볼트 조립 방식으로 철제 파이프 기둥을 세워. 건물이 저렇게 안 세워. 그리고 3면이 천막을 설치했대요. 먼저 지붕도 없고 기둥도 없고 벽도 없고 주벽이라고 여기도 나왔네요.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벽도 없는 세차장 구조물이래요. 중개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입니다. 그러면 디귿본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럼 이제 이미 뭐 여기도 이제 거의 줄줄이 이제 틀렸을 거고요. 그다음 이제 1번. 근데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아직 허가는 저 뒤에서도 배울 건데 허가 구역은 허가 받아라. 구역 내 토지니까 허가만 받으면 돼요. 중개는 된다. 요거 이제 중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 4번처럼 이제 기억번
그 다음에 니은 번 지긋은 빼라고 입니다. 저 세차장 구조문은 안 들어가. 그래서 이제 답은 4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정답이 바로 금방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니은 때문에 2번이 답인가? 그러니까 이미 1번은 틀려졌고요. 그래서 2번이 답인가? 4번이 답인가? 당연히 니은은 들어가야 되니까 저건 쉽잖아요. 명령 방법.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 정도 해놓고 이제 오이스 문제 한번 간단히 오이스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조금 보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공인중개사 시험. 이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 보겠습니다.